가지 매화와 관련된 이미지, 상징성이 어떤 것이고 그 상징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이 됐냐, 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난초경우는 어떤가? 우선, 결론적으로 난초는 군자의 이미지, 백세 높은 스승의 모습, 고답적 아취, 현인의 맑은 덕, 이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상징성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는 바로 예를 들어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 이겁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 공자는 선인,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겠죠. 여기도 유교는 항상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착한 사람과 더불어 거처하는 것은 난초 향기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금란지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쇠금자 난초 난자 지교 교우 뭐 이런 뜻이죠. 금란지우라는 말이 바로 이 공자의 이 말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자가 난초에 비유해서 하는 것은 선인이거든. 난초를 선인에 비유한 거죠. 말하자면 선인을 난초에 비유한 거죠.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굴원, 그러니 초나라의 삼려대부의 벼슬을 가지고 있다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만두고 이소경을, 그 신회를 이소경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난초가 등장을 합니다. 난초가. 그 그것이 바로 가을 난초를 매달아 허리에 찬다. 왜 굳이 난초를 허리에 찼을까요? 군자의 이미지가 있고 백세 높은 스승의 모습이 있고 고답적인 아취를 가지고 있는 그 난초를 매달고 있음으로써 자기도 일치화된다는 느낌입니다. 난초처럼 나도 그러한 사람이야라는 거죠. 이러한 그 고전을 통해서 난초라는 것이 어떤 친구, 향기로운 교우, 친구도 되지만 절개라는 의미도 얻게 된 거죠. 나는 시세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곧은 길로만 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를 난초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옛 성현들의 얘기가 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세의 문인들은 난을 보면 바로 구런을 상상합니다. 구런을. 그러면 구런이 누구냐? 바로 시조와 절조를 지킨 충신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초를 보면 벌써 구런은 절조 있는 충신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조선의 그 문인들이 난초를 얘기할 때 구런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누가 아랬어라?
알았으랴 명주의 감식 아니. 지금 여기서 명주라는 것은 임금입니다. 임금. 그 임금이 현명하면 신하를 볼 때 아 이놈은 현명한 신하고 아 이놈은 간사 간신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명주는 이 사리의 밝은 임금은 그래서 대부의 난초를 읊게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대부라는 것이 이 구런이 삼녀 대부의 벼슬을 했기 때문에 대부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난초와 대부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바로 구런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냥 난초 하면 모호한데 대부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건 벌써 구런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 지금 이 얘기는 바로 이 이현이라는 가람집의 저자가 자기 친구 조식이 어때 뭔가 잘못되어서 귀향을 가요. 귀향을 가는데 임금이 이 내 친구 이 조식이 현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감시관이 있었다면 에? 귀향을 안 보냈을 텐데 감시관이 모자라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의 난초라는 것은 바로 이 조식을 생각하면서 그 지조가 있는 자기 친구 조식을 생각하면서 구런과 비교를 한 거죠. 구런과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난초가 있어요. 이 난을 그려놓고 지금 이거는 조실용 조선 후기의 화가입니다. 난초를 그려놓고 군자 미정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화제죠. 지금 이것은 화제고 이것은 그 조실용의 호가 석감인데 그 자신의 호를 써놓은 거죠. 뭐 이것은 그렇다 치고 군자 미정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 난을 군자로 봤다는 거죠. 미정이라는 것은 이 정이라는 것은 정절하듯이 절개 지조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절개에 있는 군자가 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화제를 달게 된 조희룡이란 화가는 이 화제를 쓰면서 난을 그리면서 구런을 생각한 거예요. 구런. 구런이 미정을 미정과 관련된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절을 지키는 지조를 지키는 인물이기 때문에 난을 그리면서 구런을 연상을 한다. 보는 사람도 벌써 이 화제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 난을 그렸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금 송시열이라는 조선 후기의 유학자, 이 거유죠. 이 사람도 이 난을 잘 그렸는데 이 사람이 그린 이 난도 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금란지교를 생각하면서 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금란지교보다는 송시열이라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사대부거든요.
사대부의 입장에서는 금란지교보다 군자 미정이 어울린다. 그러니까 감상을 할 때에 이 그림의 화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화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화재를 보면 우선 짐작을 해 볼 수 있고 화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어떤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화의를 짐작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부즉불리라고 한 그 화두를 얘기를 했죠. 근데 추사 김정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학자이면서 성리학자이고 화가입니다. 그리고 또 시인이 서예가 그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 참 재능을 가진 그 조선 시대의 사대부죠. 사대부라는 것은 이 인생 역정이 편안한 경우도 있지만 사대부는 정치와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인생에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아요. 사대부라는 것이 소위 출세해서 나가서 정가에 몸을 담고 있으면 벌써 여러 가지 그 주변에 그 어려움들이 따라요. 그 심지어는 김정희는 제주도 귀양까지 갔었죠. 귀양살이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그야말로 거유이죠. 그래서 이 추사라는 김정희라는 이 사람은 단순히 그 학자라는 개념보다는 성리학자요,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상가이자. 그래서 이 추사의 그림이나 글씨는 형사, 다시 말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대상의 외형을 그대로 옮게 그리는 그러한 것은 하지 않냐고 그 대상의 배후에 있는 그 진짜 기 이것을 그리는데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을 그리는데 난의 그 어떤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난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상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본 것이 나는 지조 절조, 뭐 금란지교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추사의 그 부작난도는 그와는 관계없이 추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자연의 이치라든가 이 성리학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물음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난을 통해서 표현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회의탁 대상으로서 상군자를 그린다는 말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어떤 사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상군자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부작난도의 그 화제 제시를 보면 무슨 생각으로 이 부작 저 난도를 그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심회를 의탁하기 위해서 난을 그렸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이 제시를 보면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지금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 번역된 이겁니다. 부작난화 20년, 부작난화 20년 시작하죠. 부작난화 20년 우연사출 성중천. 하여튼 이 추사체를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하나 씹어 봅시다. 부작난화 20년. 그래서 이것을 따서 이 그림의 이름을 부작난도 보통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난화를 그리지 않았어.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 주사가 이 난도를 그린 뜻이 다 담겨 있어요. 20년 동안,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닌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진짜 안 그렸는지 그건 몰라도, 하여튼 이 제시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20년 동안 난초 그림 안 그렸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20년 동안 안 그리다가 우연히 난초를 쳤는데, 이게 바로 천성이 나타난 모습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뭐 설사 그렸다 하더라도 그 성중천, 말하자면 하늘의 어떤 천성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20년 만에 고민고문해서 있다가 우연히 한번 촥 하니까 이제 그 본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성이, 본성이 샥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폐문 명력, 이 명력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저기 궁구하는, 파고드는 이제 이런 것을 명벽이라고 그러거든요. 문장보고 들어앉아서 찾고 또 찾은 곳이 바로 불이선, 유마의 불이선이다. 그러면 유마 불이선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유마라는 것, 유마는 거사예요. 말하자면 불교에서 거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현재 이 불자들이 말할 때 남자의 불자, 남자 불자를 거사라고 그러고 여자 불자를 보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그렇게 구별해도 되지만 거사라는 것은 꼭 남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교리를 도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사라고 해요. 달마라고 해도 될 것을 달마 거사라고 해요. 이 불교의 그 교리를, 사상을 도통한 사람이 거사인데, 이 바로 유마가 바로 그 승려는 아니지만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마 거사라고 그래요. 이 유마 거사가 말한 불이선이 바로 성중천이구나. 바로 그건 똑같네. 내가 샥 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유마가 얘기한 그 불이선이.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파도와 바다는 둘이지만 둘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니거든. 파도다 물이다 하는 것은 서로 대립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두 개인데, 사실 세상에 따로따로 있는 건 없다. 전부 근본은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불이선이라는 거예요. 선문선답이라고 그러죠. 불이. 두 개가 아니라는 절대평등의 경지. 이것을 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절대평등의 경지가 여기 표현됐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사가.
이거다 저거다 구분해서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절대 평등의 경지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찾아서 찾으려고 했던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그렇게 보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불의선이 뭐냐고 만약에 누구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불의선이란 게 도대체 뭔데? 하고 만약에 묻는다면 유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이 답하겠다. 침묵으로 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왜냐? 유마와 문수보살의 그 대화 내용의 그 내용이 나와요. 문수보살이 뭐 어떤 존재입니까? 문수보살 그 말이 들어보셨죠? 석가모니의 그 보통 좌협식 석가모니 저 절에 가면 불단 위에 세 저 소위 그 가운데 본전 있고 양쪽에 보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협시라 그러거든요. 그 부처 석가모니 부처의 왼쪽 협시 좌협시가 바로 문수보살이에요. 그리고 우협시가 보현보살.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문수보살은 소위 그 지혜, 불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 불지혜를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이 보현보살은 뭐냐면 문수가 불지혜의 보살인데 반해서 보현은 실제로 어떤 그 불교의 어떤 이치나 교리나 이러한 것을 행동으로 행하는 보살. 그러니까 문수는 하나의 어떤 관념적인 지혜고 본질이라고 그러면 보현은 바로 그 지혜와 진리를 표현하고 일반 중생들로 하여금 교화시키는 그런 보살. 이것이 이제 보현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수는 체에 해당하고 몸에 몸. 그리고 보현은 용에 해당한다. 제일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의 근본적인 체가 있고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용이라고 그랬죠. 그 화의가 체라면 그림에 보이는 그 현상은 바로 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용을 통해서 체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전통 회화를 볼 때. 이 사군자도 마찬가지. 사군자 이 그림에 나타난 모든 조형적인 요소들은 바로 용입니다. 용.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근데 그 용을 용으로서 표현되게 한 것이 바로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점수나 사상. 이거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그림의 몸이죠. 그래서 체라고 해요. 그래서 체용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사군자다. 파도와 바다를 얘기할 때 바다는 체용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용, 체에 가깝겠죠. 체에. 파도는 용에 가깝겠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강 하여튼 그런 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추상기 김정희가 사실 유마와 문수의 얘기는 불교 얘기. 근데 유학자거든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이 조선 건국할 때부터 숭류 배불을 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멀리하고 그래서 심지어 선비들은 부처를 저희 석가모니 부처를 석가모니 불이라고 높여서 얘기 안 해요. 불씨라고 그래요. 불씨. 부처 불자 그 씨자 있죠. 허씨 박씨하는 부처님도 아니라 불씨요. 불씨. 그렇게 불교를 그 이 이를테면 낮추어 부르고 막 그래 했던 그 유학자들이 거기에 또 거유 추사가
왜 문수와 불의의 얘기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냐? 저 유마의 얘기를. 이것이 꼭 반드시 불교 얘기가 아니라 진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등장을 시킵니다. 불교라고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 그 문수와 유마의 그 대화 내용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문수 유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불의가 뭐야? 불의가 뭔데? 둘이 아니고 하나란 얘기거든요. 둘은 둘이라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 분별이 되는 거죠. 분별이. 어쨌든 둘은 우리 사찰에 가면 그 일주문 통해서 들어가면 뭐 명왕문 그 다음에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 문이 보통 불이문입니다. 그 불이문이 바로 그 뜻인데 불이라는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수와 유마의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면 돼요. 그 얘기는 그 유마힐 소설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불교에 유마힐 소설 유마힐이 설한 경 설한 바에 대한 경 소설 경 이 경에 입 불이 법문 품이 있어요. 입 들어간다 불이 불이 법문에 들어가는 그런 장이 있어요. 품이 장이거든요. 품. 그 내용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문수도 유마도 이 도대체 불교의 어떤 그 진에 대해서 불교에서의 도에 대해서 지지 않는 서로 지지 않는 그 실력을 갖고 있어. 지혜를 갖고 있어. 근데 서 둘이 만났어. 그래가 서로 자기가 뛰어났다고. 그 불교에 대한 그 어떤 그 지식이나 지혜가 자기가 뛰어났다고 자랑하려고 둘이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너 이거 알아? 뭐 이런 거죠. 너 이거 알아? 이거 모르지? 뭐 이런 투. 근데 이제 처음에 둘이 만나서 처음에 유마가 문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문수보살, 당신 이 소위 불의에 대해서 아냐? 그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불의라는 것은 둘이 아니고 절대평등이라는 건데 이 절대평등의 경지에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문수가 대답을 했겠죠. 절대평등이란 말이야. 이제 애가 자기 아는 시력과 온갖 서로 소위 그 분별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 말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거고 이제 이런 투로 자기가 아는 불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설명해 놓고 이제 자신이 붙어가지고 그럼 당신 유마는 그 불의가 뭐야? 물었어. 근데 그 상황을 그 유마힐 소설 경에는 어떻게 써놨느냐면 유마는 침묵하면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묵고다하기로 해놓고 문서는 막 장황하게 설명해가 아는 것 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유마한테 물어보니까 침묵하면서 입도 뻣뻣안 하고 가면 있었다. 이게 여기서 말한 바로 이게 불의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마는 그래 네 말 맞다. 그러기 때문에 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침묵으로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진실이다는 것을 이제 불도에서 얘기하는 거고 수사도 그렇다.
이 소위 그 진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거다. 이건. 이것은 저번 시간 저 산수화 공부할 때 배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지금 유마가 보여준 그 침묵. 산수화에서 여백이 바로 그 침묵입니다. 산수화의 그 여백이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 말해봤자 그건 전부 구닥다리요. 그러니까 침묵이 절대평등의 경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 말 몇 마디 해봤자 그거는 그 우리가 신발 신고 있을 때 발가락이 간지러울 때 신발 등에 아무리 긁어 봐야 그 간지러움을 그 해결 못하죠.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발 밖에서 아무리 긁어 봐야 그 간지러움을 해소 못하듯이 말이라는 것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진실에는 접근 못한다. 그럼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입 쭉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설명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불이선이 바로 이 유마선인데 이것을 주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진 이것을 자기가 추구한다는 것을 이 난 그림을 통해서 이 제스를 통해서 표현한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이 경우에 이 난이라는 것은 바로 주사의 이러이러한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입니다. 기조도 아니고 절개도 아니고 금란지교도 아니고 바로 그러한 난이란 말이죠. 자기도 침묵으로 다 막혔다는 겁니다. 자기도. 에? 자기도 침묵으로 다가겠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난 그리면은 여백이 없어. 좀 시원하게 여백을 좀 남겨두면 이 침묵으로 말한다는 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좀 느껴질 것 같은데 여백이 없는 그런 경우인데 뭐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위 그 침묵으로서 진실에 접근한다는 그 생각을 여기서 썼는데 여기와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건 처음에는 달준이란 것이 그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달준이. 이 달준이라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주려고 그렸다. 달준을 위해서 그렸다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근데 다만 하나가 가할 뿐이지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선객은 자기를 얘기한 겁니다. 20년 만에 어쩌다가 하나 그렸는데 이건 처음에 달준을 주려고 했다면 근데 오래간만에 난을 막 그리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도 자꾸 달라 그래. 이거는 한 장만 그리면 되지 이거 두 장, 석 장 그리면 이건 또 본질에 벗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난초 그림 장사도 아니고 말이지 뭐 자꾸 달라 그래. 이 처음에 달준한테 주는 거 그걸로 끝이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 장만 그렸는데 오소상이라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려 그래. 뺏어가려 그래. 그때 참 이게 진짜 뜻도 모르고 그저 내가 그렸다고 탐이 나서 달라는 거 보니까 참 가소롭다. 그러니까 이 오소산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자기의 그 깊은 뜻을 가소롭다는 거예요. 가소로워. 예, 이 가소롭다. 지금 여기도 그 자기의 어떤 자만심이 나타나요. 여기도 지금 여기서는 왼쪽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오른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이 예서나 초서 이리 기이한 글자로서 그렸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내 뜻을 깊이 알겠느냐. 여기도 자만심이 좀 있죠. 자만심이 또 있을 법도 하죠. 이해가 가요. 20년 동안 문 걸어 잠그고 그 불의선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하나 싹 그렸는데 그저 옆에 와서 이놈 달라 저놈 달라 막 달라니까 너희들이 뭐 한다고 이 그림 자꾸 달라 그래. 이제 이런 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 그림에서는 난초가 어떤 주사의 불의에 관한 사상을 표현하는 매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국화입니다. 아까 매화라고 하면은 그 조선시대 문인들이 먼저 떠올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인포였죠. 국화하면 도현명이에요. 국화하면 도현명인데 도현명 그저 인물 보는 것이 아니라 도현명이 지은 시 그리고 도현명이 지은 글 또 도현명의 행적 그가 팽택령이라는 수령까지 올라가서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덫을 버리고 소위 처사로서 귀거래한 사람 그 행적 이런 행적은 바로 소위 출처지의와 관련이 있는 아주 모범적인 행위 행동이라고 문인들은 생각을 한 거고 또 그 양반이 남긴 귀거래사 음주 이러한 시들의 세계를 문인들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국화하면 도현명 도현명하면 국화 이렇게 된단 말이지. 시의도 공부할 때 얘기를 했죠. 바로 이 시 최국동리하 유연견남산 여기서 동쪽 울타리와 국화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로서 굳어버려요. 국화하면 동쪽 울타리라 서쪽 울타리도 있을 것 같은데 국화하면 동쪽 울타리라 이 시에서 나오는 식구를 보면 이 서리하 이런 말은 없어요. 자기 집에 서쪽에도 심을 수도 있는데 전부 동리야. 그것은 도연명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세 문인들의 국화 이미지 형성은 바로 이러이러한 도연명의 시, 도연명의 출처지리와 관련된 행적 이러한 것들이 국화 이미지 형성에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소위 그 자연계의 동식물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그랬죠.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매화는 국화는 아주 늦가을까지 핍니다. 그죠? 아마 국화가 남아서 피고 있을 때는 벌써 다른 꽃들은 다 진다. 다 지는 그런 계절에 국화만이 꿋꿋이 꽃을 피우고 있는 그 자태를 보니까 바로 그 육에서 말하는 지족.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도 혼자 꿋꿋하게 자기의 그 어떤 꽃이 피우는 그 지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꽃 도연병이 아니더라도 이 조선시대 문인들이 자연을 보는 눈이 그러한 관점에서 자연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국화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이상하지도 않죠. 이상할 건 없단 말이죠.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도연명의 이 시와 도연명의 행적과 관련해서 그러한 의미가 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버릇처럼 국화하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와 관계된다 그랬습니까? 상고주의. 옛것은 다 맞아요. 옛것은 옳고 더군다나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시성이 한 말은 아주아주 의미있고 의미가 깊은 거라. 그러니까 상고주의. 그리고 항상 북한이 매화니 할 때에 출처지의와 연관이 맺어져 있다는 거. 이 점도 다시 한번 이 국화를 보면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의 한 조선의 문인이 지은 시의 하나인데 여기에 도연명이 어디냐 하지만 여기서 원량이라고 하는 것이 도연명의 호입니다. 호가 여러 가지 있어. 연명, 원량 이렇게 해서 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국향은 도연명의 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화는 도연명의 술이라. 국화 얘기하면서 도연명이가 안 빠진다. 그리고 여기서 이색은 고려의 그 문신이죠. 이색이 지은 또 시를 보면 그때도 동리와 유연이란 말이 나와. 지금 여기에 이것만 보면 국화라는 말이 없죠. 동리유연 국화라는 말이 없는데 그 시대의 사람은 이 동리와 유연만 봐도 벌써 도연명이 확하게 떠오른단 말이지.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 그 시대 고려나 조선 망론하고 그 시대의 문인들은 바로 이 사군자를 보는 눈이 이런 성현들의 행적과 시적 정서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허련, 이 조선 말기의 화가입니다. 조선 말기. 근데 이 화가는 국화를 그리면서 제시를 썼는데
이 제시는 명나라 이동양이라는 사람이 지은 묵국의 시를 그대로 자기 그림에다가 그대로 옮아서 써놓은 거예요. 옮겨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동양의 묵국이라는 시를 보면 뭐 다른 거 뭐 보다 이 향기라는 것, 고고한 자태라는 것, 그리고 복사꽃, 오약꽃과 구별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이동양은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화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생각이 바로 자태가 고고하고, 응? 고고하고, 복사꽃, 오약꽃, 이것은 소위 그 문인들의 관점에서는 아주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고 좀 속된, 고상하지 못하고 속된 그러한 이미지의 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사꽃, 뭔가 원색적인, 고아하거나 고상한 것이 아니라 뭔가 원색적이고 속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화는 이와 달리 아주 고고한 아주가 있다, 즉 절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련이 이 시조의 정서에 100% 공감을 한 거죠. 100% 공감을 해서 이 시를 자기 국화 그림에 그대로 옮겨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허련의 국화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동양의 국화에 대한 생각과 같다. 그게 내 생각이 바로 너 생각이고, 너 생각이 바로 나 생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강세황이라는 그 조선 후기의 거유 아주 큰 선비죠. 큰 유교 선비인데, 이 강세황은 선비지만 문인이지만 그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그런 문인입니다. 그래서 이 김홍도에게도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한 그런 그 그림의 그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진 문인이죠. 그래서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 송시열이 그린 그림인데, 이 대나무와 국화를 함께 그린 그림이고, 지금 이 그림은 정조 임금이 그린 국화 그림입니다. 그 정조도 이 소위 그 성화에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있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그 조선 후기에 이 소위 그 화단이나 이런 데 끼친 영향이 꽤 있죠. 어쨌든 왕에서부터 선비까지 이 국화를 애호하고 직접 그림으로도 그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나무. 대나무의 이미지 형성은 아까 왕 휘지 얘기를 했죠. 왕 휘지. 이 왕 휘지가 대나무를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루라도 차분히 없이, 이 차분히 바로 대나무를 얘기한다고 했죠.
바로 이 대나무가 없으면 하면서 대나무를 가리킨 거죠. 에? 바로 이 차군이, 이 대나무가, 이 말입니다. 이 차군이 없이 지낼 수 있는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것은, 선비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에? 선비라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풍부한 기름진 음식만 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신을 살찌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나무와 벗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왕이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나무는 절개, 절조, 뭐 이런 그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 대나무의 속성과 관련해서는 대나무를 보면은 사시가 푸르죠. 사계절도 계속 푸르단 말이죠. 그래서 사계절 푸르다고 해서 항상 지조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조를 지켜. 항상 푸르름을 잃지 않고 그야말로 인간 저 이 사대부들 문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조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 하면은 대나무 같이 곧은 지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소위 그 자연물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결과죠. 근데 여기서 차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바로 왕휘지, 소위 그 중국의 거유의 그 정서를 그대로 차용해 온 거죠. 그렇죠? 차군 어쩌고 하면 왕휘지의 대나무에 관한 정서를 차용한 것이고, 차용 안 하더라도 대나무 같은 절개 어쩌고 하고 시를 썼다면 그것은 대나무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죠.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해서 왕시지를 몰라도 대나무의 어떤 속성을 보고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왕시지가 그것을 글로서 행동으로서 여러 가지 행적으로 남겼기 때문에 옛 성현 시성을 흠모하는 조선의 문인들이 끌어들이는 거죠. 서거정 아시죠? 서거정. 조선의 문신. 이 사람이 시를 짓는데 차군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 대나무에 말이 없죠? 대나무에 말이 없어. 차군의 뛰어난 절조는 이 대나무는 바로 이 차군은 바로 이 차군이고 이 차군은 바로 대나무란 말이지. 차군의 뛰어난 대나무의 뛰어난 절조는 친애할 만하다 이 말이죠. 백길의 언덕에 우뚝이 깨끗하게 서 있네 대나무가 이 말이죠. 그래서 흉중성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차군이라면서 벌써 대나무를 생각하는 거야. 대나무를 가슴 속으로. 저번에 그 산수화 얘기를 할 때 심중구합이라는 말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마음속의 언덕산을 그리는 것을 관념산수라 한다 그랬죠. 그 반대가 실경산수라 그랬죠. 근데 이 대나무 그림을 그릴 때 내 앞에 대나무가 없어도 그릴 수 있어요.
걔는 뭐 안 봐도 그려. 매화를 볼 수 없는 계절에도 매화를 그려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심중의 매화, 심중의 대나무, 심중의 난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형성된 대나무, 마음속에 형성된 난,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치에서 차분이라고 하거나 그림으로 대나무를 그렸거나 간에 이것은 대나무를 내 눈으로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대나무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흉중에 가슴 속에 만들어진 대나무 이것을 그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념산수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도 관념죽이죠. 관념매고 관념난이고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사군자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서.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죠. 내가 그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사군자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이 그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남 북쪽 그것을 좋아해서 이 그림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결론에 오지만. 이 전통시대의 사군자라고 하는 이 그림들은 매체일 뿐이다. 무슨 매체? 무엇의 매체? 심중에 있는 사군자를 표현하는 매체일 뿐이다. 그 매체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매체에 집착을 하게 되면 진짜의 본뜻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 우리 좀 뭐 요즘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우리 그 조상들이 그런 말 하죠. 어떤 집에서 아들을 하나 탁 낳았어. 그런데 그 아들 낳은 게 대견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애를 얻고 있는 엄마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놈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못생겼다라는 그 말은 어떤 뜻을 전하기 위한 매체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뜻은 어디 있습니까? 에이, 건강하게 참 잘생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그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 사군자라는 그 그림 그 자체는 매체일 뿐이기 때문에 감상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것을 그린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그렸을까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안목입니다. 안목.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깜짝 놀라는 말이 많다는 겁니다. 좋아서 죽겠다.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어? 이해가 안 되죠? 좋은데 왜 죽어? 좋아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뭐 죽을 게 굉장히 많아. 우리는 배불러 죽고 배고파 죽고 뭐 그것은 우리는 그 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의 뜻을 벌써 알아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죽는다는 데만 이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갖고 있는 의미를 몰라. 우리가 현대와 과거, 전통시대를 따질 때
현대는 이 서양적인 사고들이 많고 합리적인 사고들이 많은데 전통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면 중국, 저 미국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의 같은 생활을 해야 알듯이 우리 현대인들 또 전통시대의 사군자 그림을 알려면 우리의 현대적인 머리를 벗어놓고 그 시대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은 여기에 두고 정신도 여기에 두고 있으면서 전통시대 사군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들어가는 방법. 이건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는 꼭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과 뭐 이래 저 그 생각이 어떤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의 얘기와도 관련이 있는 얘기고 앞으로의 얘기와도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전통 미술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이 거의 왔습니다. 이것은 대나무도 도현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나무는 왕휘지와 관련이 있다고, 그리고 차군이라는 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도현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도현명의 그 귀거래사 중에 삼경취왕 송주 유정 여기서 대나무가 나온단 말이죠. 소나무와 대나무와 국화를 심은 새 오솔길, 이것을 삼경이라고 해요. 그 왜 오솔길이 생겼냐 하면 심심하면 이 대나무, 국화, 소나무를 보려고 구경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길이 생긴 것을 삼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경하면 벌써 대나무가 나오고 소나무가 나오고 매화가 나오고 누구? 도현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나무도 도현명과 연관지어 써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근데 귀거래사가 그거죠. 바로 출처지의와 관계 있는 거죠. 출처지의. 그래서 대나무도 출처지의와 또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전통 미술을 이해할 때에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 중에 출처지의를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나무 그림 중에는 눈 덮인 대나무, 설죽도,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는 풍죽도, 또 그냥 뭐 저 보통으로 있는 죽도, 이러한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이 포함되고 여기서 바람이 포함되는 것은 대나무의 어떤 고듬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눈이 오는데도 푸르다는 거죠. 그게 설송도가 있어요. 눈을 맞고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 소나무를 그린 그림. 이것은 그 소나무의 지조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눈이 오는데도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설죽도도 마찬가지, 풍죽. 바람이 부는데도 꼿꼿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죽도를 그립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꼿꼿하고 눈이 오는데도 꼿꼿하고 그래서 지족의 상징형이 되는 겁니다. 자, 대나무 그림이 사군자 중에 제일 그리기 쉽다고 그랬어요.
문인들의 입장에서, 예? 문인들의 입장에서 대나무 그림이 그리가 제일 쉬워. 평소부터 연마한 손재주가 있어요. 글 쓰는 재주. 문인들의 그 문집, 실제 문집의 그 유물을 보면 글 하나는 끝내줍니다. 확 썼는데 뭐 왕이지 필치가 나오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소위 서에서는 전부 도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도통한 서법을 가지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대나무. 이게 바로 붓으로 이렇게 글자 쓰는 거하고 같아요. 크게 다를 게 없어. 국화는 이렇게 그려야 되고 매화는 이렇게 그려야 되지만 대나무는 샥샥샥 하면 돼. 평소에 가진 재주로 해도 충분히 그릴 수 있지. 거기에다가 그려놓고 뜻을 그럴듯하게 붙이면 그건 끝나요. 묵적으로 끝나버린다. 지금 여기서 보면 나눌 분자가 중첩됐다는 얘기죠. 분자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첫 분자식이라고 하고, 이거는 한자의 개자가 있죠. 한자의 개자. 이 개자를 쓰는 형식으로 그리면 자연적으로 대나무가 된다는 거고, 이 잘못된 거죠. 사필 경화식은 까마귀가 놀라 날개를 펴고 달아나는 모양으로 그리는 방식. 이제 이런 거 소위 서법과 화법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대나무기 때문에 대나무가 가장 쉽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사문자는 문인화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인들의 그 어떤 그 독점적인 그런 그림이고, 물론 서민들이 사문자를 향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민화에도 사군자가 있어요. 서민들이 사군자를 자기 방에 걸어놓고 장식을 합니다. 나중에 민화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을 보고 문인화라 그러지 않습니다. 매난 국죽 자체가 문인화가 아니라 그 매난 국죽을 그리는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 문인이 그렸기에 문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인화는 단순히 그림 재주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문인들의 어떤 소위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그림이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예, 네, 없으면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